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지요. 이런 탈원전, 탈핵 정책은 최근 세계적인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원전 없이 전력 수급을 감당해내려면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수 처리장 위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1.5km 길이로 늘어선 12,000여 개의 태양광 모듈은 한 해 3메가와트의 전기를 만들어 인근 천여 가구에 공급합니다. 기존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하수처리장을 재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로 탈바꿈신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약 5%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LNG 발전 비중도 37%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 축소로 부족할 수 있는 전력 설비 용량 약 20%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해마다 4%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렵고 LNG는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점이 부담입니다. 탈원전 추진이 구체적인 전력 확보책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스가 결코 안정적인 공급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긴 텀을 갖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발전 비용이 약 11조 원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와 환경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